MBC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포츠 중계에서 강서체육관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앤더스커피배 배드민턴 대회. 오늘 해설에는 정은화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준결승을 치르는데 어떻게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양팀 선수 모두 각자의 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들을 오늘 마음껏 발휘하시리라 믿고요. 또 그 노력의 결과가 또 어떤 경기 내용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들도 그렇지만 아마추어들도 경기 당일의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조금 우위를 점했던 선수들도 오늘 막상 경기장에 있으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함께 하시죠. 자, 첫 번째 준결승 2경기 중에서 첫 번째 경기는 30대 여자 복식 경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남구와 해운대구의 대결. 일단 분홍색 유니폼의 남구 선수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신정임조예요. 네, 김소영, 신정임조는요. 스매시와 하프 스매시가 주특기고요. 올해 남구 춘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파란색 유니폼의 해운대구 선수들 김민수, 서명숙조입니다. 네, 김민수, 서명숙 선수는요. 스매시와 클리어가 주특기고요. 작년 해운대구 춘계대회에서 우승과 본복에서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심은 서원주 주심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자, 점수 7대5. 자, 이렇게 시원하게 공격을 처리하면요. 볼을 처리하면 기선 제압을 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신감도 상대가... 생기고. 예, 예. 네. 자, 클리어. 백. 자, 백핸드로 받았고 다시 드라이브. 그렇죠. 편안한 스트로크 아주 좋습니다. 예, 편안하게 툭툭 밀어 놓고 있는 양 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랠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포핸드. 이번에 그렇죠. 백핸드. 아웃입니다. 8대5. 자, 남구의 신정인 선수 깊숙한 드라이브 아주 좋았죠. 자, 지금 역할 분담을 점점 해내나가고 있는 네, 김소영 신정조예요. 자, 이번에는 스매싱을 한번 넣어봤는데 짧았습니다. 6대8. 자, 점수 6대8이 됐고요. 김민수의 서비스입니다. 겨 밀어넣고. 그렇죠, 공격 아주 좋고요. 백핸드, 포핸드. 자, 이번에는 길게 아웃입니다. 높게 올린다는 것이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점수 7대8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남구 선수들이 조금 이기나 싶은데 점수는 7대8, 한 점씩밖에 네, 안 됐어요. 자, 김민수 서비스. 자, 리턴 좋았고요. 반대쪽으로 꺾었는데 자, 이번엔 스매싱. 그렇죠. 자, 길게 툭 껐다 앞에. 자, 서명숙이 약간 좀 멋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그냥 네. 높게 언더로 하면 되거든요. 예, 예. 네, 무리하게 낮게 드리블을 밀려고 하다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래요. 자, 9대7이 됐습니다. 서비스 리턴. 그렇죠. 그렇죠. 푸시로 마무리. 자, 김민수의 아주 뭐 재치는 플레이였습니다. 어렵게 주고 바로 올라왔을 때 푸시 공격. 자, 백. 포핸드로. 다시 반대쪽. 스매싱. 그렇죠.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10대8. 자, 여자 선수들이다 보니 다소 움직임이 느린 면이 있거든요. 예, 예. 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코트 중앙이 빈 곳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틈새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10대9가 됐습니다. 9대10이 됐어요. 자, 김민수의 서비스 푸시 인. 자, 김민수 선수의 서브가 네. 다소 높았죠. 그러니까 바로 역습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9 서비스 쭉 밀어넣고요. 클리어. 역시 클리어. 자, 이번 드라이브 반대쪽. 저 잘 붙였고요. 네. 패드까지 얻어가는군요. 네트 타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점수 12대11. 자, 서명숙 선수의 서비스인데요. 길게. 그렇죠. 짧게. 잘 붙였고요.
자, 드랍샷 잘 넘겼고요. 아하, 너무 좋았나요? 자, 12대 10. 자, 첫 번째 스매시에서 공격에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스매시에서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랜디가. 자, 후반전 이제 신정임의 서비스로 시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정임. 네, 서비스. 네. 아, 서브 미스가 나네요. 아, 지금 양팀 선수도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라서 그런지 유난히 네.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김민수 짧게 서비스 길게 밀어주고 반대쪽. 자, 백핸드 잘 받았습니다. 올려주고요. 스매시 다시. 그렇죠. 네, 이렇게 현대호 선수들 과감한 스트로크를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파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피드도 있는 선수들인데 지금까지 조금 앞서도 뭐 제가 살짝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가 좀 경직돼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여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이 경기에서 여유로움을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점수는 한 점 차이거든요. 네, 네. 자, 12대 13. 김민수 선수의 서비스. 자, 길게. 자, 스매시. 자, 방금도 스매시 네. 동작을 보면 욕심을 많이 내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보이죠? 자, 욕심을 안 내고 길게 밀어주더라도 네, 맞습니다. 상대에서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말이죠. 14대 12. 김소연 서비스. 아, 자, 이번에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조금 코트 뒷면을 보고요. 엔드라인 쪽을 보고 깊숙이 밀어놓고 그 다음 볼은 짧게 이렇게 끊어서 주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죠. 해야죠.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신정임 공격 성공 보시죠. 자, 짧게 주고 뜨면 그렇죠. 푸쉬로 밀어라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초고에는 빈 곳을 많이 공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스매싱. 자. 백핸드. 푸시 공격 성공. 자, 14대 15. 자, 보시죠. 자, 김선 선수가 마음껏 한번 휘둘러 봤는데 중간에 커트 반대쪽을 봤어요. 네. 자, 이렇게 뜬볼은 과감하게 푸시로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한 점 차. 팽팽합니다. 자, 해운대구 김민수의 서비스. 자, 백핸드로 클리어. 잘 올렸고요. 다시 올려줍니다. 드랍샷. 그렇죠. 살짝 붙였고요. 스매싱. 아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 스매싱 공격이 네트를 네. 막고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5대 15 동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경기인데 예. 초구 스트로크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면 승리를 뭐 양 팀 중에 두 팀 중에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자, 김민수 다시 반대쪽 서비스 짧게 잘 들어갔고요. 중간 커트. 아, 헤어핀 공격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16대 15. 역전에 성공하는 행동이고요. 자, 지금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이기기 위한 전략을 보자면 이제 깊숙하게 볼을 밀어 넣어주고요. 다음 볼을 처리를 빠르게. 깊숙하게. 네.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입니다. 자, 16대 16. 동점입니다. 자, 이 첫 경기인데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짧은 서비스 길게 밀어줬고요. 과감한 네, 푸시 예. 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저게 들어가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스트로크가 자주 나와야죠. 네네. 네네. 17대 16. 한 점 차로 또 리드를 이어갑니다. 해운대구. 섬영숙의 서비스. 자, 어렵게 올렸습니다. 앞에 떨어졌고요. 다시. 그렇죠. 공격 성공. 해운대구 다시 두 점을 리드를 합니다. 자, 해운대구 선수들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예. 후반에 들어와서. 자, 앞에 딱 떨궈주니까 힘들죠? 그렇죠. 바로 중간에 딱. 자, 양 선수가 딱 가운데를 뚫어냈습니다. 네, 상대 선수의 빈 곳을 아주 잘 봤죠. 자, 길게 줬고요. 다시 길게. 푸시 공격. 자, 지금 해운대구 선수들이
상대방의 맥을 좀 읽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라켓도 잘 보고 있고요. 예. 네, 움직임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라켓 시작 좀처럼 가기 힘든 곳을. 그렇죠. 아하. 자, 앞에 있는 전위 있는 선수가 후위로 볼이 빠졌을 때 뒤돌아보면 혹여나 얼굴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수배하기도 어렵고요. 네,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자, 남구가 또 힘을 내네요. 네. 18대 19. 김소영 선수는 굉장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예. 경기를 잘 추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다치지 않았어요. 잘 밀었습니다. 20대 18. 20점에 먼저 안착을 하면 되고. 자, 김민수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어렵게 잘 넘어갔는데요. 봤습니다. 길목을 놓치지 않고 공격 성공. 신정임. 자, 3구 처리에서 서비스 리턴을 하는 드라이브 입보를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측을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짧게. 스매싱. 오, 공격 성공. 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쭉 밀었는데 상대가 참 어렵게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자, 21대 19. 자, 길게 서비스 들어갔고요. 자, 들어가면서 잘 처리했고요. 헤어핀. 자, 스매싱. 짧게 반대쪽. 그렇죠. 아, 신정임 공격 성공. 노련한 플레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정임 예. 선수 뭐 무리하게 스매시 때리지 않고요. 지금 하프 스매시로 반 스매시로 공격을 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 그렇게 어렵지 툭툭 않게 때리죠. 툭툭. 네. 예. 21대 20, 20대 21. 자, 남구 신정임의 서비스. 짧게. 그렇죠. 샷. 네. 둘 다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네, 양팀 선수들 모두 빈 공간이 이 코트의 중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중 어느 팀이 먼저 코트 중앙으로 먼저 사이드를 보고 사이드 쪽으로 밀어넣느냐에 따라서 예, 예. 랠리를 이기느냐 지느냐 그렇게 승패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구회 대표이기 때문에 클럽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뭐 늘 함께 이렇게 여성 복식을 맞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대회를 앞두고 이제 구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영역이 어떻게 네, 보면 누가 맞느냐 이런 좀 분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경기 직전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긴 곳을 보고 많이 이렇게 볼 처리를 하는데 파트너끼리 첫 번째 우선돼야 될 게 파트너의 컨디션을 먼저 파악을 잘 해야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호흡을 잘 맞게끔 대화를 자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도요. 예, 예. 자, 23대 21 일단 해운대구가 유리한 고진을 선점을 했는데 네. 자, 남구가 과연 좀 더 유리해집니다. 해운대구. 네, 마지막 매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4대 21. 자, 첫 번째 30대 여자 복식 경기는 해운대구가 정말 정말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습니다. 석점 차 리드를 지키면서 한 점만 더 낸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백핸드로. 그렇죠. 자, 어렵게 이렇게 잘 받아 넘겼고요. 로테이션이 자, 잘 이루어졌고요. 아. 자, 과감하게 시도를 했지만 네.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22대 24. 자, 남구 선수들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경기는 끝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 스매시 공격이 참 본인들 마음처럼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내용 중에 스매시로 점수를 딴 경기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범실을 범한 네, 경기가 많습니다. 22대 24 남구의 공격. 그렇죠. 아웃입니다. 2인이에요, 2인. 아, 전 여기서 봤을 때는 좀 아웃인가 네. 싶었는데 2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보시죠. 반대쪽으로. 아, 셔틀콕 참. 네, 정확하게 라인 안으로 들어왔군요.
선수생활 하시다가 이제 셔틀클럽 진짜 이렇게 야속할 수 있나 이런 경우 많으시죠? 네 많죠. 저희는 네. 인아웃 차징이 조금 어려울 때는 일단 치고 봅니다. 공을 고르진 않거든요. 예예. 예. 오, 자 14대 24가 됐어요. 이를 어쩝니까? 아 이제 한 점. 자 듀스가 없기 때문에. 한 점만 더 내는 팀이 네, 25점에 먼저 안착하는 팀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턱밑까지 쫓아왔다가 결국은 동점이 됐습니다. 네, 서두르지 않고요. 안정감 있는 스트로크를 계속 유지를 하는 팀이 이기겠습니다. 자, 김소영 서비스. 길게 스매싱. 포핸드. 다시. 공격 성공. 헤어드고. 김민수. 경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엔더스커프 F3 MBC 배드민턴 대회 국군 최강자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세트 30대 여자 복식 해운대구가 남구를 25대 24 신승을 거둡니다. 자, 엔더스커피 F3 MBC 배드민턴 대회 9군 최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구와 해운대구의 뭐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자, 준결승 두 번째 경기는 이제 30대 남자 복식입니다. 자, 남구 선수들 김종일 그리고 주상필 선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김종일, 주상필 선수는요. 두 분 다 스매시가 주특기고요. 올해 예. 부산시 춘계대회에서 남북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에 맞서는 해운대구 파란색 유니폼의 선수들 김준형, 설석준조입니다. 네, 김준형, 설석준조는요. 스매시와 드라이브가 주특기고요. 올해 부산시 춘계대회에서 남북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설석준 서비스! 서비스가 조금 짧았죠? 예, 네. 예. 바로 공격을 당합니다. 적당한 높이로 오면 여지 네. 없습니다. 8대 8 동점. 그래서 아마 서비스 미스가 많이 났나, 네.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짧고. 네. 아, 공격 성공. 자, 서비스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한 템포 느리게도 넣을 수 있고요. 한 템포 빨리 잡아서 넣을 수도 있고요. 스매싱! 짧게. 스매시 좋았고요. 네. 아. 역시 높은 타점을 두고 때리는 공격에는 수비가 당할 재간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공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든 상대방이 범실을 하든 그걸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10대 9입니다. 자, 해운대구가 한 점을 리드. 자, 남구가 동점. 자, 발이 머뭇거렸죠, 설석준 선수. 네, 조금 더 발을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길게 서비스, 짧게 그렇죠, 넣고요. 앞에서 잘 잡았고요. 네, 역시. 자, 뒤에서 잡는 것보다 앞에서 전위에서 볼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주요하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전개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받기가 쉽지 않죠. 자, 11대 10이 됐습니다. 김준영의 서비스. 그렇죠, 잘 붙였고요. 자, 이번에 스매시 타임인데요. 오, 잘 떨어뜨렸어요. 드롭샷 공격 네. 성공. 자, 높은 타점에서의 드롭샷. 네. 아주 네트에서 점점 뜨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예, 예. 꽂히죠. 한 번의 페인트 공격. 자, 이 보시죠. 네, 아우 스윙 아주 멋집니다. 예, 아주 네. 그림 같은 드롭샷이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 좀 미안하죠. 예. 괜찮다 그래요. 예, 이게 팀워크죠. 네 맞습니다. 예. 설석준. 자, 13대 11, 11대 13. 자, 해운대구의 설석준 선수의 서비스. 자, 일단 선취 득점은 남구입니다. 12대 13. 짧은 서비스. 자, 푸시 공격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쉬운 볼들은 예. 일단 안전하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네, 끝까지 집중을 해서 볼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4대 12가 됐고요. 스매싱 공격 성공. 딱 가운데 뚫어냈습니다.
자, 뭐 한치의 여지도 없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뜨면 무조건 예, 예. 네, 공격 들어오죠. 13대 14고요. 반대쪽 백핸드로 저, 드라이브 좋았고요. 자, 푸시 스매시 트랩샷 반대쪽으로 그렇죠, 가볍게 네, 잘, 아. 14대 14 자, 보시죠. 백핸드 올렸고 반대쪽으로 잘 틀었어요. 또 틀었고 자, 중간에 커트한다는 네. 게 네트엔 걸렸습니다. 네, 설석준 선수 네.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면서 볼을 처리하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점이 됐어요. 자, 포핸드 스트로크 공격 성공. 15대 14. 자, 설석준 선수 앞에 범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잘 붙였고요. 드랍샷, 헤어핀, 클리어. 자, 아웃입니다. 15대 15. 자, 원래는요 경기 네. 중에 인아웃을 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관중석에서도. 예예. 예. 아, 그렇게 되면 심판이 레스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맞습니다. 네. 네. 응원을 하다 보면 예, 예. 예.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반대쪽 스매싱 네. 점프 스매시 좋았습니다. 자, 16대 16 짧게 자 기회를 엿보고 있죠. 협핀 자, 이번엔 스매시 공격 성 자, 자 이제 잘 뺐고요. 자, 드라이브 성공하는 남구입니다. 자, 역전. 17대 16. 짧게 짧게 반대로 잘 넘겼습니다, 선석준. 17대 17 동점. 자, 30대 남자 복식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무리하게 뭐 과감한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자,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점수가 자꾸 뭐 점수를 내주고 있는 예, 상황이 예.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 본인들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요. 과감한 공격도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8대 17이요. 지금 남구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스매시 공격 성공! 아, 네. 아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드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예. 자, 보시죠. 자, 이번에 설석준이 뭐 마음 놓고 한번 때렸는데 네, 잘 때리긴 했는데 예, 바로 아웃이었습니다. 네. 아쉽군요. 자, 19대 17. 김유리 서비스. 그렇죠. 길게 아웃입니다. 18대 19. 자, 앞서 여자 복식 경기도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 복식도 만만치 않은 지금 박빙입니다. 아웃입니다. 자, 점수 차이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예, 예. 네. 점수 20대 18. 길게 준다는 거를 김종일이 잘 봤습니다. 주상필의 서비스. 아하. 네.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폴트. 19대 20. 자, 백핸드 스매싱. 그렇죠. 공격 좋았고요. 자, 들어가면서 과감. 아. 20대 20 동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남구 선수들이 좀 쫓길까요? 해운대구 선수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요? 둘 다 아마 그렇겠죠. 네. 아, 네트 플레이 좋았습니다, 설석준. 보시죠. 한번 주고 백핸드로. 그렇죠, 푸시로. 바로 기다렸습니다. 아, 샷. 그렇죠. 아, 자, 이번에는 주상필이 기다렸어요. 네,
자, 20점 이후부터는요, 스트로크를 공격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를 하면서 안정감 있는 스트로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21점 동점인데요. 자, 아웃입니다. 이번에도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자, 남구가 또다시 한 점을 앞서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매싱. 그렇죠. 시공격사공 22대 22 동점. 자, 아,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설석준. 아, 서포트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네, 서비스 범실이 또 나왔습니다. 이 참 한 점 한 점이 정말 크게 네, 느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선 아웃, 이번엔 인. 23대 23. 자, 24점에 어떤 팀이 먼저 안착할까요? 자, 해운대구의 서비스. 아, 서브 범실. 말 떨어지게 무섭게.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범실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웃입니다. 또 서브 범실이 났어요. 아, 자. 아, 보시죠. 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자, 24대 24. 이제 한 점이요! 아, 욕심을 부리는 주상필. 이렇게 해서 해운대구가 30대 남자 복식에서 또다시 승리를 하나를 더,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2대 0, 두 경기를 내줬어요, 남구가. 해운대구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와일드카드, 원래대로 한다면 40대 여자 복식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구가 유리한 40대 남자 복식 경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남구 쪽 선수들 박종열, 임주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박종열, 임주영 선수는요, 드라이브와 스매시가 주특기고요. 네. 올해 남구 중계대회에서 혼복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해운대구는 박진호, 윤상철 선수입니다. 네, 박진호, 윤상철 선수는요, 스매시와 드라이브가 주특기고요. 올해 부산시 중계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심판은 장성호 심판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자, 남구에서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온 두 명인데요. 자, 지금까지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매시! 저 스매시 좋았고요. 드라이브! 다시 푸시! 네. 공격 성공! 자, 이렇게 매끄럽게 연속 스매시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점 4대 6. 바로 뭐 여지 없죠. 네, 저점을 높이면 과감하게 네, 예. 공격을 시도하죠. 점수 4대 6이 됐습니다. 긴 서브 짧게 짧게 이번엔 길게 랍샷. 저 구석구석 잘 보내고 있습니다. 볼을 백핸드로. 저. 자, 길게. 랠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매싱. 아. 가운데를 또 뚫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수 7대 4. 보시죠. 자, 이렇게 공격을 센터라인 쪽이죠. 코트의 센터라인 쪽으로 공격을 하면 서로가 양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예, 예.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자, 이쪽 중앙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아주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스매시. 네. 계속 스매시. 자, 멀리 아웃입니다. 네, 지금 랠리를 보면 남부 네. 선수들의 언더핸드 스트로크에
지금 엔드라인 쪽으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선수들이 자꾸 볼을 쳐요. 인아웃 차징을 조금 하면서 하면 좀 골라라 이거죠. 네, 그렇죠. 이번엔 가운데를 또 드러냈습니다. 8대5. 그러니까 아웃이 될 볼도 굳이 쳐낼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차징을 해서 득점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만큼 인아웃 차징이 조금 안 된다는 거는 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빙고 잘 찔러 넣었습니다. 네. 1대 8. 자, 서비스를 바로 틀어서 상대가 전혀 뭐 갈 수 없는 네, 곳에 잘 찔러 넣었습니다. 자, 긴장감이 해소가 돼야지만 상대방의 빙고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과감한 다시. 스트로크를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게. 그렇죠. 스매시 좋았고요. 아우, 덥샷. 자, 남구 선수들의 공격 강약 조절을 아주 잘하고 있죠. 예, 보시죠. 자, 해운대구 선수들의 포지션이 뒤로 많이 물러나 있으니까 앞에 살짝 떨어뜨리고 있죠. 네. 자, 무리하게 뭐 안 때려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네. 9대6입니다. 짧은 서브. 길게. 높게 올린 볼. 아. 자, 엔드라인 근처에서 스매시 공격이 오늘 뭐 남자 여자 선수 할 것 없이 다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엔드라인 가까이 오는 볼은 공격으로 하지 말고요. 예. 가볍게 드롭샷이나 가볍게 반 스매시를 먼저 시도를 하고 볼이 짧아졌을 때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클리어. 스매시. 자, 연결해서. 그렇죠. 잘 붙였고요. 아. 공격 성공. 자, 박종렬 선수가 라켓 준비랑은 빨리 하긴 했으나 네네. 볼이 빗겨나가고 말았죠. 자, 박진호, 윤상철조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박진호의 서비스. 윤상철, 아, 받지 못하는군요. 네, 오늘 박진호 선수 쇼 서비스가 좀 많이 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고 정확하게 네. 서비스를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낮게 하자니 걸릴 것 같고. 클리어. 다시 클리어. 스매시. 아, 아웃입니다. 네. 앞서 이제 차징을 이용해라.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볼이 많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엔드라인은. 예, 예. 네, 차징을 잘 하는 것도 네, 플레이에 좋은 효과적인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수 8대 11. 자, 어렵게 넘겼고요. 또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스매싱. 아웃입니다. 7대 8. 자, 역시 효과적인 공격은 상대방의 중심을 많이 흔들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예. 것입니다. 짧게 그리고 길게 줬습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다시 드라이브. 그렇죠, 잘 메꿨죠? 아,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공격, 네, 좋습니다. 배신. 아. 자, 10대 13. 네, 아. 이번에도 역시 서비스 범시 예예 이어졌습니다. 14대 10. 그렇죠. 백푸시 공격 성공. 짧은 스윙으로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11대 14. 윤상철. 헤어핀. 클리어. 스매싱. 다시. 백핸드 드롭. 자, 아웃입니다. 잘 봤어요. 잘했죠? 예, 예. 자, 박정열의 서비스. 다시. 자, 백핸드로 받는다는 게 나고 말았습니다. 12대 15. 자, 이 남자 선수들의 네. 스매시가 상당히 파워가 있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수비를 할 때 그 템포를 잘 맞춰서 수비 동작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좀 높았는데 바로 푸시 네. 공격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잘 넘겼고요. 드롭샷. 스매시.
드라이브 들어오면서 아, 드라이브 그렇죠. 드랍샷 스매시 아우 행운이 따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3-15 자 코트 중앙에서 드라이브나 공격을 시도를 할 때는요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전진을 하면서 네트 앞으로 과감하게 붙어주면서 공격을 해야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3-15 잘 올렸어요. 그렇죠. 바로 때려야 되고요. 자 지금도 아웃인데 받아 넘겼습니다. 1입니다. 자, 앞서 아웃은 받아 넘기고 2는 네, 그대로 두고 판단이 약간 좀 이번에는 판단 미스였습니다. 15-14, 14-15 자, 해운대구가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네요. 자, 긴 서브 짧게 다시 짧게 공격 성공 임주용 자, 상대방의 포지션을 아주 잘 읽고 있죠. 예, 예. 남부 선수들. 잘 밀었고요. 자, 공격 자, 들어갑니다. 다시 클리어. 자, 툭 갖다 맞춰. 스매시. 다시. 아하. 공격 성공. 약간 높았죠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윤상 철의 공격 성공. 겨우 올렸어요. 그리고 포핸드 스트로크. 그 다음에 스매시. 자 가장 이상적인 공격 코스가 오른쪽 겨드랑이 쪽이거든요. 예, 예. 자 방금 아주 정확하게 공격을 코스를 잘 봤습니다. 예. 15-16. 헤어핀. 그렇죠. 움직여줘야 됩니다. 계속. 16-16. 남부 선수들이 리드를 시종일관 이어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동점이 됐어요. 16-16. 자, 윤상철의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는 한 템포 빠르게 볼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길게. 좀 과감하게. 와인드 스트로크. 공격 성공! 17-16 역전! 해운대구! 자, 제가 볼 때 해운대구 선수들의 볼이 예. 남부 선수들 코트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 이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벗어났었을 텐데 네, 아웃이 안 쳤으면 아웃이 됐을 텐데 또 굳이 또 스매시로 해서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17-16이 됐고요. 윤상철의 서비스. 자, 서비스 폴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17-17 동점. 박종렬 서비스. 아. 강정철의 판단 미스입니다. 윤상철의 판단 미스. 네,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은 전체적인 경기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경기 그러네요. 흐름을요. 네. 예. 자, 한 번의 스트로크로 득점을 하느냐, 실점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클리어, 스매싱. 다시. 그렇죠, 잘 붙였고요. 스매시! 범실, 19-17.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남구. 자, 지금처럼 라운드 쪽에 백핸드 쪽에 깊숙하게 볼이 올라갔죠. 예. 자 거기서 스매시를 시도를 하다가 네트에 걸렸는데요. 이렇게 포핸드보다 백핸드 쪽으로 볼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득점으로 연결 짓는 그런 좋은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9-17 서비스 백핸드로 어렵게 받아 올렸습니다. 아. 네. 이번에도 그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웃이 될 것 같았는데. 남구 선수도 한 번쯤 차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서 네. 해운대구 선수들이 이쪽 코트를 쓸 때 전반전에 차징을 안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상대에게 굉장히 도움을 줬는데 네.
반대로 지금 남구 선수들이 해운대구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네, 네. 볼 스피드의 방향이 그 해운대구 쪽에서 남구 쪽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대쪽. 자, 중간 커트 잘했고요. 자, 중심이 무너지면서 잡지 못했습니다. 네, 19대 19점. 도치락 도치락. 박진감 넘치는 정말 한 샷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장 내 에어컨 바람이 약간 불고 있거든요. 자, 이 에어컨 바람의 영향도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잘 파악을 해서 스트로크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매싱. 오. 20대 19. 자, 20대 19. 포핸드 스트로크 스매시 아하. 인입니다. 20대 20. 네, 아. 박진호 선수가 백핸드 사이드 라인 쪽으로 빨리 메꿔줬어야 했습니다. 네, 조금 늦었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늦었죠. 아예 비워놓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20. 두 팀 모두 20점에 안착했고 과연 25점에 먼저 선착하는 팀이 누가 될지요. 스매시! 그렇죠. 공격 좋았고요. 다시 드랍샷! 스매시! 들어가면서! 스매시! 다시! 그렇죠. 푸시까지. 아, 정말 잘 잡네요. 아웃입니다. 상대 범실까지 유도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주용! 아, 수비가 아주 좋은데요. 야, 네. 저러면 힘 빠지죠.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끝까지 받아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매시가 이어질 때 좀 앞으로 당겨서 네, 맞습니다. 푸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멈칫멈칫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자, 그 파트너의 그 스매시 코스를 예측을 해서 그쪽으로 빨리 붙어줘야 됩니다. 예, 예. 저기에서. 자, 드롭샷. 드라이브. 저 잘 뺐고요. 반대쪽. 아웃입니다. 21대 21. 이 경기도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 점수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남구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경기. 현대구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을 텐데요. 헤어핀 스미싱. 그렇죠. 잘 넘겼고요. 네. 임주환 봤어요. 네, 길목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주용. 자, 22대 21. 일단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점 한 점은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자, 박종열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종열의 서비스 짧게 넘어갔고요. 길게. 그렇죠. 잘 짧게. 붙였고요. 공격. 아. 드라이브 공격 성공합니다. 박종열. 네, 23대 21. 이제 25점까지 두 점이 남아있는 남구. 자, 일단은 남구의 그 흐름을 이제 하나를 끊어야 되는데 네, 해운대구는. 잘 따라왔는데요, 해운대구가. 역전까지 했는데. 짧게. 푸시. 잘 받았고요. 스매시. 아웃입니다. 네. 역시 강력한 스매시가 예.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운대구가 이제 서비스를 할 차례인데요. 계속해서 짧게. 자, 길게. 스매싱. 그렇죠. 백핸드. 드라이브 아웃입니다. 자, 24대 22 매치 포인트. 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경기 물러설 수 없는 그 경기를 자체 남자 복식으로 좀 해달라 와일드카드를 썼는데 여기서 한 점을 더 낸다면 그 와일드카드가 주요하는 네, 그렇습니다.
작전 자. 성공이 되는 거죠. 예.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자 25대 21로 구군 최강전 남부와 해운대구의 세 번째 경기는 남부가 승리하면서 경기를 또 한 번 그리고 흐름을 또 한 번 이어갑니다. 자, 앤더스 커피배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 9군 최강전 남구와 해운대구의 준결승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2대 1, 40대 남자 복식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40대 여자 복식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려봅니다. 남구의 진혜숙, 김민자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네, 진혜숙, 김민자 선수는요. 스매시와 드라이브가 주특기고요. 3연패를 달성했군요. 17, 18, 19년도 남구 대회에서 여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해운대구의 송혜숙, 최민영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혜숙, 최민영 선수는요. 드라이브와 스매시가 주특기고요. 올해 해운대구 중계대회에서 여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점수가 9대 3. 네, 경기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좀 뭔가 좀 여유롭게 한 템포 좀 쉬었으면 하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조금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 많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네. 공격 성공. 빈 곳을 잘 보고요. 네. 공략을 잘 했습니다. 점수 4대 9. 김자 서비스 앞에 포핸드 아하 자 무리하게 대각으로 네, 드롭샷을 시도하다가 네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점칠 점수 5대 9 9점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6대 9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네, 평정심을 네. 좀 찾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자 길게 네. 포핸드 자, 드롭샷 포핸드 아. 아웃입니다. 아 이제 9점에서 이제 10점 넘어가네요. 꽤 오랫동안 9점에 머물러 있던 해운대군데요. 그렇죠. 과감하게 드라이브 네. 공격 성공. 자, 과감한 동작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볼도 아주 날카로웠고요. 네. 네. 송혜숙의 그 드라이브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최민영의 범실. 7대 11. 드라이브. 그렇죠. 자, 포핸드. 자 이동하면서 포핸드 공격이 참 좋네요 남구가.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시도를 해도 되거든요. 자 찬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배 떨군다는 게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9대 11. 오. 아. 볼트가 선언됐죠? 네, 서비스 볼트가 예, 발생이 됐습니다. 자, 12대 9. 캔드 그렇죠. 아웃입니다. 자, 너무 쉽게 점수를 주고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역시. 자, 13대 12 되면서 코트가 체인지가 네. 됩니다. 물론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네네.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그리고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그리고 본인들도 네. 예,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두고두고 그렇죠. 네. 자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고요. 13대 11 해운대구의 서비스가 있었고 자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로 받았고 네. 중간에 커트한다는 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볼도 그냥 예. 가벼운 동작으로 짧은 동작으로 볼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런 초구 미스 때문에 맥이 흐름이 딱 끊겨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서비스 들어갔고요. 자 백핸드로 올렸고 드라이브. 그렇죠. 잘 올렸고요. 드랍샷을 한다는 게. 자 경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네. 헤어핀이나 드롭샷 같은 경우는 그냥 공격을 다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스트로크거든요. 예, 예. 여기서 범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15대 12.
자, 송혜숙의 서비스. 백핸드로 넘겼고요. 들어가면서 드라이브. 네, 공격 좋았고요. 다시 아하. 아웃입니다. 아, 아깝군요. 예, 예. 네. 15대 12. 자, 송혜숙 서비스. 그렇죠. 스트로크, 드라이브. 다시 드라이브. 그렇죠. 공격이 아주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어렵게 넘겼는데요, 해핀. 그렇죠, 잘 붙였고요. 푸시. 아하, 네. 재치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툭 갖다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아주 골 오기만 와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여지 없습니다. 라켓을 딱 들고 있었죠. 그래요. 자, 16대 13에서 13대 16. 아. 송혜숙의 범실. 자, 지금 같은 공격도요. 스매시 공격도 어, 몸의 중심이. 오~ 네. 자, 이게 정말 양 팀이 왜 이렇게 너무, 서두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잇 아웃입니다. 아, 지금도 사이드 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예. 자, 송혜숙의 포핸드 스트로크가 좀처럼 좀 정확도를 잃고 있어요. 아, 한 번 더 범실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범실입니다. 네. 한 점차 턱밑까지 도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남구 최강 한마음 클럽 진혜숙 김민자 화이팅이라고 써져 있는. 자, 한 번 더 서비스 폴트가. 네, 서 폴트가 네. 나왔네요. 18대 16. 길게 길게 아하. 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9대 16. 자, 포핸드. 자, 평범한 포핸드 스트로크였는데 네, 진혜숙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네요. 네, 타이밍을 못 잡았죠. 예. 네. 자, 들어가면서 드라이브 아주 좋았고요. 아웃입니다. 자, 최민영. 네, 과감하게 네. 푸시를 시도를 했으나 스냅이 약간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19대 17. 짧은 서브 올렸고요. 하이 클리어. 싱. 아, 공격 성공. 네. 20대 17. 자, 지금 손혜숙의 그 네. 포핸드 스트로크가 주요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운대구 최민영 선수도 힘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21대 17. 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파워에서 앞선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죠. 네. 철저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20대 17. 22대 17. 자, 반면에 남구 선수들 범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드랍샷 공격. 네. 계속 또 강력하게 스트로크를 이어가다가 툭 떨어뜨리니까. 네. 23대 17. 해운대구. 자,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두 점은. 그렇죠, 잘 붙였고요. 네. 자, 백핸드로 받았고. 자, 하이 클리어. 스트로크. 자, 드랍샷. 자, 24대 17. 이제 한 점만은 남겨놓고 있는데 저 이 한 점은 네. 오늘 해운대구와 남구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구가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하지만 한 팀은 쉬어가는군요. 예. 18대 24. 자, 욕심이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래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죠. 예. 자, 푸시. 다시 푸시. 백핸드로 길게. 아. 자, 힘을 냅니다, 남구. 네, 남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자, 공격 네. 성공하면서 25대 19로 자, 세트 스코어 3대 1. 자, 40대 여자 복식은 25대 19. 자, 꽤 많은 점수차로 이겼습니다만 처음에 랠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좀 한 차풀 못 보던 상황. 자, 후반에 해운대구에서 힘을 내면서
자, 오늘 세트스코어 3대1로 해운대구가 준결승에서 남구를 누르고 자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 9군 최강전 결승에 진출합니다. 해운대구와 남구의 대결, 준결승전 아주 팽팽하게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실타리 하나가 툭 끊어지면서 해운대구가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요, 서로의 실수에 의해서 그 경기가 좌우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다만 아쉬웠던 점이 서비스 범실이 다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예, 경기 승리에 지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준결승전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지난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난번에 우승팀인 동래구 그리고 이번에 우승팀인 해운대구가 9군 최강전 마지막 최강자의 왕자를 놓고 네, 대결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결승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하에서 열린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조가 스포츠에서 경품을, 펠리아럭스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